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2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기도 말씀을 열겠습니다. 어느새 이제, 6시에도 좀 어둡네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빛은 에너지의 한 형태로 파동을 타고 이동하며 우리 주변의 사물을 볼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빛의 의지에 세상을 발견하고 무한한 우주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탐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기도록을 읽고 있는 것도 종이에 비치는 빛을 눈으로 감지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주와 그 규모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도 우리에게 도달하는 별빛과 광속에 대한 이해 덕분이다. 17세기까지는 광속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빛은 어느 거리든 좋게 도달한다고 믿었다. 빛의 속도 측정을 처음 시도한 사람 중에는 네덜란드 과학자 이삭 베크만, 이탈리아 천문학자이자 물리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 등이 있다. 그러나 정밀한 측정은 파리 왕립천문대에서 덴마크 천문학자 올레 레메르 1644년부터 1710년가 시작했습니다. 행성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레메르는 빛의 속도가 약 초속 22만 2000km라고 계산했다. 그리고 1676년 8월 22일 오늘 날짜에 기초적인 발견을 파리 왕립과학 아카데미에서 발표했다. 이어진 후속 연구로 더욱 정확하게 빛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었고, 마침내 1983년 제17차 국제 도량형 총회에서 진공 상태의 광속은 초속 2억 9,979만 2,458m로 채택됐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 요한복음 8장 12절이라고 소개하셨다. 그에 대하여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요한복음 12장 46절이라고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물리적으로 어둠이란 빛이 없는 상태이듯 영적인 어둠은 우리 삶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다. 네. 반대로 그분께서 우리 삶에 오시면 빛이 비치고 어둠은 사라진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뿐 아니라 거울처럼 사람들에게 반사해야 한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아침에 일어나서 이 공기를 호흡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 자동 반사적으로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예, 빛의 움직임에 따라 아침 이제는 한 5시 한 반부터 약한 빛이 있는 것 같아요. 6시까지도 조금 어둡더라고요. 네, 구름이 껴서 그렇죠. 네, 여기 태풍 힐러리가 그저께부터 됐지만 어제는 비가 조금 그쳤는데 다시 어둡네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직접 반사해 사람들이 그 빛을 보면서 하늘에 이르는 바른 길을 찾게 해야 합니다. 에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5장 3절. 하나님께서는 햇빛도 또 비도
선과 선인과 악인에게 모두 비춰주시고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감찰하시고 또 빛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2장 46절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8장 12절에 말씀하시고 12장 46절에는 어두운 곳에 우리가 다니지 않도록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착한 행실을 하늘에 계신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우리가 함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마태복음 5장 14장 16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이 빛하고 연결되는 것은 우리가 어둡고 추운데 다니지 않게 하시고 이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은 바로 착한 행실인데 그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착한 행실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착한 행실, 사랑하는 이웃과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또한 밝은 빛을 비추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한 공간에 두시고 그 다음에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제7일을 또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게 우리 부모님과 어릴 때 함께 살때 제일 기쁘잖아요. 바로 옆에 계실 때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랑 함께 대화하고 그러시기를 원한데 하나님은 워낙 우주를 관할하시느라고 우리의 또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그 거민들 바쁘시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제7일 되는 날을 이렇게 구별하여 주시고 그 시간 위에 거룩함을 주시고 복되게 하심으로 약속하신 절대 불변의 사랑을 가지시고 절대 불변의 원칙으로 우리 인간들이 적어도 2명 이상이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수 있는 공간인 이 지구를 또 허락하시면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불순종의 유혹이 들어와서 속이는 자가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조심하라고 했지만 그러지 못한 결과가 죄의 싹슨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생활이 결국은 아픔과 슬픔과 이별과 또 미움과 시기와 질투 그런 것들이 어울려서 우리 세포들이 병들어 결국은 죽게 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인의 몸속에서 10달, 300일을 계시다가 그 어둡고 깜깜한 곳에 계실 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병든 자, 아픈 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동네마다 건강한 웃음과 행복이 들리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범이 되어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따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죽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우리의 처소를 위하여 하늘로 가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는 성소인 진짜 성소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마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답니다. 그 대제사장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재판하여 심사하고 아무도 억울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그 복된 소식을 오늘 우리가 빛이 되어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 먼지도 묻고, 힘들고, 그런 힘든 가운데 정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임의하시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으니,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께, 예, 우리 인간 세상에 산, 지도자들과 구역사회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들이 아무쪼록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무릎 꿇고, 예, 인도하심, 지도하심을 받고, 지혜를 받고, 그리고, 보호함을 받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그런 하루를 오늘 또 살아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수님께서, 예, 오늘도 인도하시기를 바라며 함께 우리 소중한 가족들이 다시 새 학기를 시작하고 이번 2023년 가을 학기에는 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멋지게 화이팅. 예. May God bless all of you. 아멘.